산남 지역의 오랜 바람이었던 복합 문화예술 공간인 서귀포 예술의 전당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개관을 서두르면서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 예술의 전당이 사업 시작 7년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서귀포 관악단의 웅장한 연주가 800석의 대극장을 가득 채웁니다. 무대 장치와 음향 등 시설 면에서는 국내 유명 공연장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개관을 맞아 다음 달 말까지 창작 뮤지컬과 무용, 클래식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도 펼쳐집니다.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큰 대공연들이 있습니다. 직접 가서 못 보기 때문에 제주도 올라면은 엄청난 인원들이 옮겨와야 되고 그래서 영상으로 대극장에서 볼 수 있도록. 하지만 반쪽 개관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독립 건물로 계획됐던 전시 공간이 건축 과정에서 사라지면서 지역 예술 단체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지시로 개관이 급작스럽게 앞당겨지면서 상설 공연 계획도 없고 편의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같이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이제 관에서 생각하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만 흘러간다면은 지역 주민들한테도 호응을 받지 못할 거고요. 시민들에게 공연과 전시회 정보를 알려주는 홈페이지조차 갖추지 않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연 서귀포 예술의 전당. 앞으로 어떤 내용을 채워갈 것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